가장 먼저 스즈노야 린의 신작입니다. 프레스티지를 대표하는 시리즈이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전설의 시리즈. 집행관 시리즈 작품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스즈무라 아이리나 스즈모리 레무의 작품을 보며 만족했던 저로서는 스즈노야 린의 이번 집행관 시리즈 작품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리즈 작품이라 좋았지만 그게 전부였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유미 료의 신작입니다. 아유미 료가 마법의 무력을 조금씩 빠져들며 조련되어 간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연기력이야 워낙에 누님 계열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유미 료인데 이번 작품에서의 연기는 너무 리얼해서 오히려 몇몇 장면에서는 조금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연륜에서 나오는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왜 아유미 료가 누님 계열 배우들 중에서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를 확실히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라이시 마리나의 신작입니다. 데뷔 10주년 기념 작품이며 정말 미친 듯이 다오이트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남쪽 섬으로 가서 찍은 팬감사제 작품입니다. 이 업계에서 10년이나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딱히 이번 작품 자체가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라이시 마리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이어트에 성공해 예전 좋았던 시절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하야사카 히메의 신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금욕 시리즈 작품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한 달간 참았다고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리즈는 참았다가 처음 할 때 폭발하는 그 연기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직 신인급이기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의 연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띵작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점점 발전해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사카 나나카의 신작입니다. 플레이물이며 딱히 지난 작품들과 특별한 포인트가 차별점은 없었습니다. 전 농밀 시리즈 작품이 생각외로 좋아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번 신작은 딱히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상적인 측면에서도 색상 후보정을 지나치게 잘못해서 영상을 보는데 조금 별로인 부분들이 많아 생각보다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에데 후아의 신작입니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일하는 카에데 후아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빠진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신선한 설정이었으나 역시나 설정이 중요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무언가 전과 다르게 남자 배우가 카에데 후아의 스타일이 아니었는지 플레이 중에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있거나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에데 후아의 이름값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은퇴를 발표한 카노 유라의 신작입니다. 사람들과 잘 대화를 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매번 당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오피스물이나 스타킹을 기대했지만 그냥 오피스룩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안경도 쓰지 않았고 머리 길이도 적당히 길러서 딱 보기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당하는 역할의 카노 유라는 항상 평타 이상을 해줍니다. 이제 카노 유라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지막 가는 길 좋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와시오 메이의 신작입니다. 미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상황극 작품입니다. 미드 원툴이라 지겹다고 뭐라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미드를 강조한 작품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상황극인데 양갈래 머리라던가 심하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몇 년 전이었으면 모르겠으나 요즘은 워낙에 미드가 훌륭한 신인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미드 원툴 하나로 버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카와키타 사이카의 신작입니다. 플레이물로 농밀 시리즈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농밀 시리즈와 거의 똑같은 신작입니다. 이걸 보면서 카와키타 사이카가 이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액션 연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비주얼은 매번 리즈를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먼저 달려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이 괜찮았습니다. 뭐라 그래도 이쁜 게 최고다 싶으신 분들은 역시 이번 카와키타 사이카의 신작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요이 코난의 신작입니다. 코요이 코난의 첫 실사화 작품으로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와중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는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실사화 작품들은 워낙 스토리가 탄탄하기에 보는 재미가 있기에 코요이 코난의 이 실사화 작품을 기대를 많이 했지만 조금 컨셉이 너무나 안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해금을 하지 않아서 원작과도 다른 플레이를 보여줬기에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움파이의 신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S1의 잠입수사관 시리즈 작품입니다. 시대가 변했는지 우리 아는 그 재질의 의상이 아니라 약간 수영복 같은 재질로 의상이 바뀌었습니다. 움파이는 예전보다 점점 더 이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잠입수사관 같은 시리즈는 역시 옛날 고전 작품들이 확실히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노 미레이의 신작입니다. 알바하는 곳에 짝사랑하는 그녀는 술을 마시면 돌변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메인 컨셉은 키스입니다. 전보다 다이어트를 했는지 얼굴도 호리호리해졌고 특히 바디가 예전 작품들과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데이트 장면이나 집에서 할 때 달달한 분위기를 잘 살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살짝 살집이 있던 시절이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오 나나의 신작입니다. 몸에 근육을 풀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내용의 작품이나 그냥 에스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오 나나는 늘 똑같이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 남자 배우인 타부치의 뭔지 모를 빨간 반점들이 너무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난번 작품들에서 타부치가 두드러기 같은 빨간 반점을 보여줬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타부치의 빨간 반점들 때문에 불쾌하고 영상에 집중하기 힘들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은퇴를 발표한 아다치 유리의 신작입니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걸 모르는 그녀의 미드를 강조한 상황극 작품입니다. 미드를 강조하며 의상에 힘을 많이 준 작품입니다. 확실히 점점 폼이 오르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다치 유리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지막 가는 길 좋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미야기 리에의 신작입니다. 여자친구의 언니 시리즈 작품으로 뒤태를 메인 컨셉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뒤태만 보여주며 컨셉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보면서 피부 상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뒤태만 보여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사노 코코로의 신작입니다. 아사노 코코로가 화려한 테크닉을 뽐내는 컨셉의 작품으로 허리가 모터가 달린 것 같다고 합니다. 요즘 비주얼로는 손꼽히는 배우 중 한 명인데 비주얼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위 포지션을 잡고 액션을 하는데 이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사노 코코로의 화려한 플레이를 볼 수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 홍고 아이의 신작입니다. 플레이물이며 특별한 것은 없지만 확실히 홍고 아이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신작입니다. 기존 플레이물에서 볼 수 있었던 익숙한 플레이들이지만 역시 홍고 아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오이를 사용한 액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익숙한 맛의 작품이지만 역시나 아는 맛이 무섭다고 홍고 아이이기에 보는 재미가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라카미 에미카의 데뷔작입니다. 데뷔 두 번째 작품으로 여러 가지 업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첫 체험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시라마키 에미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일본 애들의 확실한 취향이 반영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신인이라 정확한 평가를 하기 힘들지만 제 취향은 확실히 아닙니다.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에 다섯 번째 작품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S1에서 데뷔하는 신인 쿠라키 하나의 데뷔작입니다. 소녀와 어른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창시절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 미용학교에 입학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막 이쁜 건 아니지만 무언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묶은 모습이나 신인답지 않게 노련한 연기를 보여주는 등 정말 생각외로 무언가 끌리는 매력을 가진 신인이었습니다. 정말 간만에 신인을 잘 발굴해서 데뷔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구라 모모카의 신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온천여행 하메돌이 시리즈 작품입니다. 그러나 기존 작품과는 다르게 가장 매력적으로 나오는 밤에 불을 끄고 하는 액션씬이 없었습니다. 온천탕 속에서 하는 장면이 있으나 무언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미드가 중요한 배우이기에 촬영도 미드를 중점으로 촬영을 했는데 하메돌이의 장점도 잘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신작이었습니다. 3분 휴지.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이었습니다. 마돈나의 신작들도 많았으나 워낙에 S1의 신작들이 많아서 S1을 중점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신작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작들은 고정 댓글이나 본문 더보기를 누르시면 쉽고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회원 가입 시 무료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휴지였습니다.